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타임지 선정한 그 인물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이번에는 기업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 샘 알트만이라고 해가지고 GPT에 대한 인공지능의 차세대 인공지능을 이끌고 있는 CEO가 되겠죠. 젊은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4를 3월 달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지금 3월 19일자 기사거든요. 2023년 3월 19일자. 자, GPT-4를 발표한 오픈 AI 샘 알트만. 자, 샘 알트만이라는 그 CEO가 AI가 사회를 재구성할 것이며 위험을 인정한다. 이것이 조금 두렵다. 이런 인터뷰 기사의 핵심 내용이에요. 본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뭐 가짜 뉴스를 만드는 등.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강을 해서 GPT-4를 만들었는데 이것의 핵심은 뭐 6만 4천 개의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이미지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제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GPT는 아시다시피 generative 뭔가를 생성한다는 거잖아요. 생성한다는 것이고 P는 pre-trained라고 하죠. pre-trained. 그러니까 미리 트레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훈련을 받은 트랜스포머다. 어떤 형태를 바꾸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트랜스포머. 그래서 GPT라는 것인데 GPT에 이제 4를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챗 GPT의 아버지라는 별명 샘 알트먼은 오픈AI의 최고 경영자로서 5-6월 중에 서울을 찾았다고 합니다. 올해 5-6월에 서울에 온다고 그래요. 샘 알트먼은 사용자의 질문에 AI가 막힘없이 즉답을 내놓는 언어 모델 챗 GPT 개발을 이끌었고요. 출시 두 달 만에 하루에 1,000만 명, 월 1억 명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로 등극했다. 그래서 뜨거운 관심과 함께 이 챗 GPT는 논란의 중심도 있었다. 왜? 문제 상황의 해법을 찾는 데 유용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과제를 챗 GPT로 해결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를 들었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298점, 상위 10%를 받았을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과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SNS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 세계를 투어를 하면서 이런 우려점을 설명하겠다고 했고요. 트위터에다가 5-6월 중에 오픈 AI 이용자와 개발자 등 AI 전반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는 오픈 AI 투어 2023을 시작한다. 그래서 정책 이반자들과 이제 대화로서 이런 것을 염려를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AI 규제 문제와 이제 정책 이반자들과를 만나면서 이런 논의를 이제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제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AI가 사이버 공격, 독재 정권 등에 악용될까 걱정된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AI가 갈수록 진화하다 보니까 이런 성능이 조금 무섭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지금 스타워즈에 나와 있는 요다라고 해가지고 요다의 세 가지 깨달음 이 기사가 참 재밌는데 캡처해놨는데요. 스타트업 창업자나 CEO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샘 알트만을 요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즉 현자란 뜻이죠. 현자.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는 예지력을 가진 은둔 고수로서 정신적 지주로 그려진다. 제자를 양성하는 것도 특징이다. 자, 알트만이 이것에 지금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업가로서 조언도 하고 또 사업을 넘어서 어떤 삶의 자세를 노래하는 이런 점들이 이 삶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일종의 어떤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데 창업 또 기업 정신 이런 과업 이것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이분이 한번 기사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 알트만은 미국의 기업가, 투자가, 프로그래머다. 미국의 유대인이네요, 유대인.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에서 자랐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다가 중퇴하고 2005년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회사 루프트를 공동 설립했다. 19세의 나이에 CEO가 되었다. 여기 이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기사고요. 85년생, 38세입니다. 자, 오픈 AI의 이제 CEO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탠퍼드를 나왔네요. 자, Accelerating AI.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AI.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체스키시인데요. 이 사람은 CEO and co-founder of Airbnb. Airbnb라는 회사의 CEO가 지금 글을 쓴 거예요. 자, When I met Sam Altman in 2008. 2008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 What stood out? 즉, 밖에 서 있다. 즉, 눈에 띄다. 이런 것이죠. 눈에 띄다.
눈에 띄었던 것은 most was just that he was a brilliant technologist. 그러니까 눈에 띄는 눈부신 그런 기술자는 단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었던 것은 정말 눈에 띄는 기술자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 At his core, 그의 핵심은요, 휴머니스트라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휴머니스트. 자, 샘은요, 포스했다. 포스의 과거가 포소죠. 뭘 예견하고 있냐면, The exponential curve of technological progress죠. 기술적 진보가 아주 exponential curve 한다. 자, exponential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이제 exponential이라고 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exponential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커브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의 발전이 would culminate in 덩어리 표현이죠. culminate 이하면 뭐뭇의 끝이 안하다. 완결짓다. 자, 무엇으로 종착하게 되냐면 the most powerful tool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툴인데 ever created 지금까지 만들어진 툴 가운데 그것이 뭐였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죠. AGI. 자, 그는 또 이 툴을 보았는데 이 툴은요, could do immense good, 엄청나게 good,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in the wrong hand, 나쁜 사람의 손에 가면은 이것이 이제 destructive weapon,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자, Sam co-founded OpenAI를 이제 공동으로 창업을 했죠. 그래서 responsibly, 책임감 있게 bring AGI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To the world, 전 세상에. 자, initially, 초기에는요, 그는 established OpenAI를 무엇으로서 설립했냐면, non-profit, 비영리단체로서 이제 설립을 했어요. When he couldn't raise enough money, 그런데 돈을 충분히 못 벌자, as a non-profit로서, 그는 structured the company as a cap-profit model. 그는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cap-profit model이라고. 자, cap이란 말은 뭐냐면, 모자란 뜻이잖아요, 원래 cap이. 그래서 두 번째 뜻에 지출의 어떤 상한을 정하다. 그래서, 어떤 캡 프라핏이란 말은 수익을 제한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원래 고급 AI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미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넌 프라핏, 비영리 목적으로 했는데 어떤 수익의 제한 회사로서 운영되고 비영리 조직에서 운영된다. 그래서 좀 구조를 바꿔가지고 상한선이 있는 수익의 제한이 있는 캡 프라핏 모델로서 이제 스트럭처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foregoing ownership, ownership 즉 소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forego란 말, 포기하다. 여기 보시면 OpenAI는 friendly AI를 제고하고 개발함으로써 전적으로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non-profit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OpenAI는 went on to develop ChatGPT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revolutionary tool이었죠. 혁명적인 툴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구글에다가 우리가 검색을 하면 그 기사를 캡처해서 들어가서 읽어봐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답을 치면 답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I used to, 내가 한때 에디트, 편집을 했던 것이었죠. 이 조각들을. 그러니까 어떤 코딩의 어떤 그런 피스, 조각들을 이제 내가 한때 에디트, 편집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하고 있어. 에어비앤비 사장님이. 자, if anyone know where this is going.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지를 만약에 누군가 안다면 그것은 샘만이 알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샘은 또한 안다는 것이죠. He doesn't have all the answer. 모든 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흔히 말하기를 What do you think?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Maybe I'm wrong.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내가 잘못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므로써 잘못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인류가 재앙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Thank God, 신에게 감사하다는 거죠. 왜? Someone with so much power,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has so much humility, 이렇게 겸손하다니.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샘 알트만의 이제 지도력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책 이반자들과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우려할 점들을 타협을 해서 이제 그걸 개선해 나겠다는 그런 혁신적인 자세가 돋보이는 것이죠. 자, GPT-4는 가장 좋은 점이 increased reasoning capability다. 그래서 추론 능력입니다. 이 추론 능력, reasoning. 이 추론 능력이 지금 향상됐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매체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기업가 중에서 샘 알트먼이라는 현재 뜨고 있는 GPT-4의 기업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